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 자, 부양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한다. 부담부 증여계약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자주 들은 용어가 있습니다. 효도계약서를 작성하시라는 거여서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어떠한 재산을 이렇게 내가 대가를 받지 않고 주는 걸 증여라고 하는데 일단 증여하셔도 됩니다. 할 때 조건을 부과하라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나한테 효도해라, 잘해라.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서 매달 생활비를 얼마씩 준다. 그다음에 집안의 제사를 지낸다. 그다음에 내가 몇 살 이상 되면 한 집에 살면서 같이 부양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한 조건을 이제 적으셔야 되는데 계약은 말로 해도 계약이지만 사실 증서로 쓰는 게 증거가 남기 때문에 효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함께 쓰셔서 도장 찍는 게 좋은데 그게 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동영상이라도 이렇게 찍어두시고 아들아 오늘 내가 너하고 이런 약속을 했는데 잊지 마라라고 해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준걸 다시 내놔.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철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철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반드시 남기시고 명확한 조건을 명시해라. 이게 정답입니다. 제 딸이 10살인데요. 그 성인이 돼서 써야 되죠? 지금. 당연하죠. 미성년자한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